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다사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다사자는 온난한 해양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물고기와 오징어 등을 사냥하는 해양포유류입니다. 바다사자는 물개와 물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을 합쳐서 해양개과에 속합니다. 그러나 바다사자는 외부 귀덮개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물개와 구별됩니다. 바다사자는 북태평양과 남태평양, 남대서양 해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서식하며 주로 해안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로 물고기와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먹으며 물속에서 뛰어난 사냥 기술을 보여주는데 강력한 수영 능력과 기동성을 활용합니다. 바다사자는 몸길이 2m에서 3.5m, 몸무게 200kg에서 400kg 정도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트렁크와 강력한 앞뒤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수영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사자는 높은 사회성과 지능을 지녔으며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양한 소리를 내어 소통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바다사자는 서식지 파괴, 어획장비의 얽힘, 오염, 인간 활동에 의한 방해 등의 여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람들과의 공존과 서로 배려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사자는 우리의 바다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동물들이 미래에도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